금리 동결인가 인하인가 모두가 한국은행 총재의 입을 주목하는데 사과처럼 전체를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가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일지 모르지만 출생 지역 출신 학생 수가 입학 정원에도 몇 퍼센트 이상 안 되게 이런 식으로만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 정책이 아닌 수출입 과일 문제부터 사교육, 저출생과 고령화, 최저임금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하여 언급하여 하는 총재가 선 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는 총재, 과연 이런 말까지 해도 될까요? 그리고 이런 적극적인 하는 총재의 발언,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지난 8월 22일 통화정책 방향을 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총재는 해당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이라는 말만 40번 넘게 언급했습니다. 하느니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길 정도로 통화정책 운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맥락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발언에 대해 선 넘었다는 여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한국은행 법에도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한은의 수장인 이창용 총재의 성향 탓도 있을 겁니다. 한국은행을 경제 싱크탱크로 만들겠다며 이슈 보고서를 과거보다 2배 이상으로 늘려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주요한 변화에는 세계적인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역할이 변했습니다. 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금융시장은 거시적으로 볼 때 무척이나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국 주택가격이 폭락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했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 안정적이었지만 경제 시스템 한 축에 버블이 꼈던 거죠. 그리고 연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사후 비용을 내야 했습니다. 양적 완화와 같은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위기 극복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학습한 겁니다. 경제 시스템적으로 불균형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 물가 안정만으로는 거시경제가 안정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과거와 달리 경제 요소들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동의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국은행이 관여하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역할을 한국은행이 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경제부처 장관들 많잖아요. 기재부 장관도 있고 금융감독원도 있고 경제부처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가지고 역할 분담을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멘트하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어떤 책임을 한국은행이 다 지도록 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하는 총재의 파격적인 발언에 대해 세간의 평가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됐든 하는은 금리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경제생활과 투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금리 향방을 읽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하는 총재가 경제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 그 생각을 읽어야 하죠. 현재 하는 총재의 행보를 보면 물가 안정 지수나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지수만 보고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확실합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의 복합적인 것을 보고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했으니 관련 지표도 같이 봐야 할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한은의 역할이 확대될지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겁니다. 한은의 영향력은 지금도 큰데요. 여기서 더 커지게 되면 실제로 돈을 풀거나 돈을 걷어들이는 정책을 펼치지 않고도 슬쩍 말 흘리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조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만큼 그의 입에 따라 시장이 조정되다 보니 경제 변동성이 더 커진다는 부작용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는 다가오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창용 총재는 앞으로 어떤 행동을 이어나가게 될까요?